나쁜 놈들한테 10원 주실 수 없다는 게 우리 모토라. 제가 장난 좀 쳐봤어요. 창훈이가 타겟을 캐치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. 스컹크는 포지션 이동에서 대기합니다. Yes, sir. 장준풍은 VIP 룸에서만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길 들어가야 되는데,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겁니다. 도박이 체질인가 봐요. 오직 스컹크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겠죠.